자, 다음은 이름부터 잘생긴 이름이에요. 네. 자, 우리 원빈이 무대를 모실게요. 우와! 뭐야, 사실 또 진짜? 제보가 자꾸 들어와요. 하기 싫다고 옥상에서 막 질질 짜고 그랬어요. 메이저랑 막 싸우고 막 이랬다며. 어떻게 된 거예요? 하기 싫었어요? 아, 저는 진짜 나오고 싶었어요. 나오고 싶었어요? 네. 어, 잠깐만. 말 한마디 딱 던졌는데, 당장 그 매력 있잖아. 네. 고향이 울산이어서 그런가? 네, 울산. 아, 운동 선수도 했어. 어, 운동도 했어. 네. 축구. 아, 저 육상. 육상. 오! 자, 쌍캠 들어갑니다. 네. 자, 갑니다. 우와, 어머. 야, 대한민국 원빈들은 다 잘생긴 것 같아. 오. 오. 야, 우리 정벌이 어떻게 그렇게 잘 어울려? 눈이 진짜 크세요. 약간 갤럭시 같은 느낌이야. 이 안에 많은 별들이 들어있습니다. 어디 뭔 별이 있어? 뭐 이런저런 별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냥 조명 반사된 것 같은데. 우와. 어렸을 때부터 미담 소리 들었나요? 뭐 조금. 오! 솔직하다. 나의 최고의 매력 포인트다. 어딥니까? 저 입술. 오. 입술이. 와우. 아, 원빈이가 자기의 매력 포인트가 입술이라고 생각했구나. 이걸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입술이. 네.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눈이 굉장히 매력 있어. 그리고 심지어 상처가 있어. 어머, 어디야? 여기 봐. 흉터예요? 네, 흉터예요. 어, 이거 어쩌다가 이 흉터가 났을까? 마음 아파. 어릴 때 형이랑 친형이랑 장난치다가. 아, 아이고. 굉장히 고급 정보네. 형이 있어? 네, 형이. 아, 형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혹시? 형은 이제 25살. 아, 비슷해요? 네? 생긴 게 비슷해요? 어, 저랑 좀 다르게 생겼죠. 아, 매력 있죠? 네. 아마. 정말 있을 겁니다. 울산 KTX 빨리요. 네, 예약하겠습니다, 선배님. 야, 어떻게 할까요? 우리 브리즈들 보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브리즈들이 보고 있으니까. 자. 엄청 가벼울 것 같아. 팔을 왜 이렇게 또 해줘? 하나, 둘. 우와, 진짜 가볍다. 아, 이거 왜 이렇게 가볍니, 너? 어머. 어, 너무 가벼운데? 어머, 진짜 가볍다. 어? 원래 원빈이가 복근 입고 이래가지고 무게가 좀 나갈 줄 알았더니 되게 가볍네요. 네, 가볍습니다. 62kg. 어... 더 적을 것 같은데? 더 적습니다. 네, 56, 57. 오, 진짜 가볍다. 뭐야, 천사인가? 그래서 날아다니는 거야? 원빈아, 형이 쇠고기 사줄게. 네, 나중에 꼭 사주세요. 아니, 이번에 우리 라이즈 분들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네네. 제가 웰컴 드링크, 웰컴 브레드 대신에 네. 웰컴 댄스를 준비했거든요. 혹시 라이즈가 보고 싶다 하면 하고 안 보고 싶다 됐다 그러면 못하는 걸로. 원빈 어떻습니까? 보고 싶습니까? 안 보고 싶습니까? 보고 싶어요. 자, 무대에서 나 근데 진짜 정말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안무가. 우린 내 심장을 뒤에 흔드는 락 다음에 Flip back the siren, siren, flip back the siren now. 어, 다들 만족스러우신 것 같아요. 저기요, 우리 멤버 한 분이랑 같이 쌍으로 한 번. 이쪽 밖에 맞죠? 이쪽 맞죠? 예, 맞죠? 세 분 준비되셨죠? 우린 내 심장을 뒤흔드는 락 Flip back the siren Flip back the siren now. Yeah, yeah, yeah. 와. 야, 우리 애들 진짜 감사합니다. 우리 라이즈 애기들 진짜 네, 감사합니다. 너무 고생했다. 야, 말도 안 되는 댄스와 노래 네. 맞춰주는 거도.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라이즈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다들 어떻게 SM에 들어갔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이제 원래 이제 음악에 관심이 많았었어가지고 수영하면서도 아이돌을 하고 싶어서 오디션 보고 들어갔어요. 우와, 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라이즈 멤버라서 너무 좋아요.
특히 우리 은성님 같은 경우에는 네. SM에 무려 4번이나 캐스팅 됐대요. 이게 무슨 말이야? 아, 처음에 학교 앞에서 캐스팅 됐었는데 응. 관심이 없어서 안 하려고 했다가 이제 두 번째 뭐예요? 두 번째 아마 지하철에서 지하철에서 네. 또 SM을 또 만난 거야? 네, 그 역 기다리는 아 기다리는데? 네, 기다릴 때 어디 역이에요? 아마 청담 쪽이었던 것 같아요. 길 가다 했나? 학교 앞에서 두 번 마지막 됐을 때 어. 받았었어요. 그때 3년 뒤였었는데 아 네. 본인은 어떤 매력이 SM에서 먹혔다고 생각하나? 어 일단은 뭔가 SM이라는 회사가 추구하는 얼굴 스타일? 아, 확신 SM 확신 잘 맞았지 않았을까? 성찬이는? 저는 학교 앞에서 네. 친구들이랑 이제 분식집 같은 데 가는 길에 아. 어떤 여성분이 계속 이렇게 쫓아오는 느낌을 들었어요. 아~ 뭔가 계속 눈이 마주치길래 어 뭐지? 하는데 저한테 오시더니 이제 연예계 쪽에 관심이 있냐고 물어보시고 그렇게 오디션 해서 봐서 합격한 거예요? 네 맞아요. 우리 성찬이는 내가 언제부터 잘생겼다라는 걸 느꼈을까? 잘생겼다는 얘기보다 예쁘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아~ 어릴 때 예쁘잖아요 생겼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잠깐인데 축구를 한 3년 정도 했어요. 포지션은? 저 포지션은 오른쪽 윙. 멋있었겠다. 왜 그만뒀어요? 축구 선수로 뭔가 성공하기 힘들겠다, 어렵겠다라고 아~ 생각을 했었어요. 네. 저는 원래 일본에 살았다가 그 SNS를 하고 있었어요. 아~ 근데 그거를 직원분이 보시고 그 오디션을 하겠는데 보면 어떠냐 해서 한번 오디션 봤어요. 거기서 한국에 오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주셔서 오게 되었어요. 저는 SNS 캐스팅. 어? DM을 보낸 거야? 네. 사진 보고 셀카 몇 장. 그래요? 네. SNS 빠르다. 그때는 이미 운동을 그만둔 상태였고 음악에 원래 조금 관심이 있었고 약간 이때다 싶어서 바로 오디션을 보러 갔죠. 캐스팅 전에 춤추는 것도 또 좋아했었어? 아니요. 응? 저는 회사 들어서 처음 춤을 췄어요. 우와! 근데 그렇게 다들 이렇게 춤을 다 잘 춰? 이제 우와! 다 잘 추죠. 어, 소희야, 너도 그러면 그 전에 춤을 췄었어? 아니면 아니요, 저도 안 췄다가 들어와서 배운 네네. 거야? 노래도 들어와서 배운 거야? 저는 원래 실용음악 전공을 하고 싶어서 아~ 네, 실용음악 학원을 다니다가 학원 통해서 오디션을 보게 됐었어요. 아, 네. 그다음에 이제 춤을 배웠는데 힘들지 않았어요? 사실 처음엔 너무 힘들었죠, 춤 배우는 거. 네. 같이 이렇게 연습하다가 누가 제일 얄미웠어? 계속 막 나를 계속 연습생 때는 사실 원비 형이 되게 혹독하게 가르쳐 주긴 했어. 아~ 근데 처음에는 그게 되게 이게 뭐지 싶다가도 나중에는 되게 고마운 걸 알게 됐어. 그렇지. 그리고 또 우리 소희님이 노래를 또 기깔나게 하시거든요. 예~ 지난번에 그 일본에 있었던 SM 타운 콘서트 때 려우 어린 남자를 불러서 그 난리가 났었어. 우리 려우 예. 잠깐 들어볼 수 있을까요, 우리? 어, 네. 오, 좋아, 좋아. 이걸로. 어, 그렇지. 어린 왕자가 내게 말했어. 한 번만 다시.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한다. 오, 난리야. 재밌습니다. 어린 왕자가 내게 말했어.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라는 게 가장 와 귀여워. 오케이, 오케이.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소희야.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야. 긴장했어. 긴장. 자 이게 반주도 없이 음악도 없이 생 라이브를 해준 거 아니에요. 소희 너무 고마워. 사랑스러워. 또 우리 라이즈가 멤버들 간의 관계성도 좋아서 팬들한테 여러 가지 조합으로 불린다던데. 아 조합으로? 순정 만화를 찍고 나온 비주얼 원빈 성찬 순정즈. 자석처럼 꼭 붙어 다닌다는 원빈 쇼타로 자석즈. 나도 거기 끼고 싶다. 01년생 동갑내기이자 입사 고참 은석 성찬 영원즈. 엔톤과 실버스톤 은석의 투톤즈. 소희와 소희를 가장 귀여워하는 원빈의 조합 소원즈 등등등. 이 조합이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이거 외우다가 머리털이 다 빠지는 줄 알았어요, 선배님. 진짜 외우다 진짜 뒤집어지겠다. 에이, 다 마음에 들어요, 이 조합? 마음에 듭니다. 네, 마음에
그럼 우리 이렇게 다 여덟 명이서 이렇게 만들어봐. 누구랑 제일 맞을 것 같은지 우리 라이즈가. 어? 저 하나. 오! 송찬이. 석천, 은석, 석석즈. 아! 아니 근데 잠시만요. 왜요? 은석이고 제가 반석이잖아요. 어, 본명이 반석이야. 어, 아 진짜요? 오. 그러면 저희 약간 끝글자 석석이 좀 더 맞지 않을까. 그러면 셋이서 하면 어떨까? 석자. 근데 이게 석자 돌림이 끝글자여야지 해당 사항이 있으세요. 중간 글자는 저희가. 난 개인적으로 앤톤이랑 조합 짜고 싶어요. 오. 네. 빡대가리 플러스 앤톤 빡톤즈. 어떻습니까? 좋은데요? 아니 뭘 던지면 넉쭉 받아먹으니까 너무 착해서 그래 다들 우리 라이즈 너무 착한 거 같아요. 네. 그리고 우리 라이즈님들이 전원 본명을 쓰시거든요? 근데 우리 은성님이 그게 못마땅하셨는지 우리 멤버들의 또 별명을 지어주셨다고 해요. 어? 별명 짓기 잘해? 네, 그냥 장명수야? 장명수. 어떤 별명이야? 약간 세계관이 좀 다크한 느낌이어가지고 어. 속성이 있어요. 어둠 속성의 다크니스. 오, 다크니스. 네. 어둠의 제왕. 네, 어둠의 제왕. 치유의 미카엘. 네, 천사. 빛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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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다크빈이라고. 다크빈? 네. 송찬이는 일렉트로닉 제필이라고. 근데 약간 좀 날쌘 이미지가 있어서 아~ 그런 느낌으로. 파이어 토네이도 헥토르. 헥토르? 네. 아 토네이도. 턴을 잘해가지고. 아 그래서 지은 거야? 아 쇼타로 턴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어. 헥토르 턴. 헥토르 턴. 여기서. 자 여기서 헥토르 턴. 오. 와우! 우와 뭐야? 우와 이게 뭐야 이게? 야 왜 이렇게 잘해 턴을? 아 감사합니다. 그럼 본인은 뭔가요? 저는 블랙쉐도우. 블랙쉐도우. 제일 멋진 건 지가. 블랙쉐도우. 쉐도우. 블랙쉐도우. 그렇다면 여기서 숙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와 똘똘이 별명 하나 지어주세요 선생님. 어떤 속성일까요 속성? 약간 물 속성. 물 속성. 문어. 아 아니 그쵸. 뭐 옥토르 막 이러면 또. 너 옥토르 이러면 은석이 실망이야. 페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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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이름 예쁘다 페오른. 그냥 약간 딱 첫인상 봤을 때 어감이 어울리는 걸 이렇게. 아 내가? 네. 자 그럼 얘는 뭔가? 약간 벵기스 갑자기 또 벵기스? 네, 어떤 속성이에요? 무슨 속성이에요? 벵기스? 뭐 뭔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벵기스 약간 안개 속성. 안개 속성? 안개? 예쁘다. 신비스러워. 신비스러워. 멤버들 사이에서 약간 은석이는 천재과예요? 아니면 똘끼 가득한 중반과인가요? 4차원. 4차원. 앤토니? 오늘 들은 목소리 중에 제일 컸어요. 여기 또 매력이 바뀌는 사람이 또 있어요. 말투가 하나로. 원빈이가 어디 경상도 울산 출신이잖아. 네. 형을 친구라고 생각하고 사투리로 한번 보여줘요. 오. 그럼 석천아라고 해야 되나요? 어, 석천아. 동갑이라고 생각해. 동갑이라고 생각해. 어, 원빈아. 이 잘 있었나? 석천아 많이 보고 싶다 이거. 신난다. 맨날 보고 싶었나? 조금만 더 얘기해줘봐요, 사투리로. 우리 팬들을 향해서 오늘 지금까지의 기분을 네. 네. 브리즈, 대한타 안심해도 된다. 오, 어떡해! 오, 너무 매력있다. 우리 라이즈 컴백이 언제입니까? 4월 18일에 나왔습니다. 아, 4월 18일? 네. 그러면 우리 우렁차기로 소문난 멤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앤토니 어? 노래를 좀 소개해주세요. 임파서블 속에 아, 저희 컴백 노래가 임파서블이라는 노래인데 임파서블 네, 하우스 비트가 약간 중점인 곡인데 이 곡을 준비하면서 저희가 또 하우스 춤을 배웠었거든요. 오, 포인트 안무를 좀 볼 수 있을까? 네 좋습니다. 누가 그러면 아, 오케이 아니면 화이팅! 자 쇼타로가 선택해. 어? 어? 제가 선택하면 어. 돼요? 자, 쇼타로의 선택은? 가자! 석찬이! 가자! 포인트 한 번. 어. 포인트 한 번. 어. 같이 해야지! 아, 야, 네가 선택해서 같이 해야지! 저희 포인트 안무가 이제 하우스 장르다 보니까 하우스 스텝이 포인트인데 같이 노래 아, 불러주시겠어요?
5, 6, 7, 8 Come and find in my dreams right now. 모두 가볼 가능해 안 된다고 하지 왜 이렇게. 우와 대박이다. 야 너무 멋있다 안무. 자 이제 나의 사랑스러운 보석 우리 라이즈의 매력을 마음껏 자랑해 볼 시간입니다. 자 우리 라이즈 하면 퍼포먼스를 빼먹을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안무와 발소리를 결합한 자랑 이름하여 라이즈의 발라버려! 라이즈 발라버려? 발라버려! 발라버려! 자 우리 타로랑 비니가 찍은 바이스텝으로 안무 맞추기! 이거 쉽지. 잘하겠다. 우리 쇼타로, 성찬이, 은석이가 형팀 그리고 원빈이, 엔톤, 소희가 아웃팀! 두 팀으로 대결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재밌을 것 괜찮죠? 같습니다. 괜찮죠? 네. 네. 총 다섯 개의 곡을 몇 초 안에 완벽하게 치고 마치는지 이긴 팀에겐 해주기 당하기 면제권을 드립니다. 누구 맘대로 면제를 줘! 내가 이것 때문에 밤잠을 설쳤는데! 지금 라이즈 분들 눈에 막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어요. 소희야. 네. 소희야. 근데 뭘 이겨도 해줄 것 같아. 뭘 할지? 해주기 당하기. 네네, 그게 뭐냐. 그건 아직 비밀이야. 우리 소희한테만 비밀이야. 우리 형들 다 알고 있어. 스텝 소리만 듣고 노래 부를 맞힐 수 있을지? 화이팅! 예! Let's go! 오! 맞아요. 자, 정답은요? 턱섹시. 오, 맞아? 오, 턱섹시. 자, 뭐야? 시간 지나고 있어. 그걸 어떻게 맞춰? 아닌가? 아, 이거 아닌가? 이건가요? 사이렌. 정답은 사이렌. 정답. 사이렌, 정답! 6, 7, 8 자, 세 번째 문제 들어갑니다. 아싸! 메모리! 정답은? 정답! 메모리! 정답! 네 번째! 6, 7, 8 이거 어려운데? 뭐지? 바닥 무너지겠어요 지금. 자 뒤에 멤버들 형팀 지금 지쳐가고 있습니다. 쇼타로! 이거 아니야? 뭐죠? 그래서요? 샤이니 선배님 리프레이? 맞아요. 정답. 이거잖아. 맞아요. 하이. 엑소 선배님 울렁. 야, 3분 14초! 어떻게 소희 열심히 할 거야? 아니면 대충 할 거야?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빈이?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자, 준비하시고요. 갑니다. 하나, 둘, 셋! 5, 6, 7, 8 엔톤! 한번 다시 자, 엔톤 그 춤을 춰봐요. 러브 오브 원 나잇. 정답! 정답! 겟 어게인 나이스! 딱 맞아요? 칼도 나이즈 임파서블? 와, 임파서블! 맞아. 자, 네 번째입니다! 세븐에. 뭐야? 자, 시간은 지나갔고요. 1분 21초 지나가고 있고요. 자, 엔톤 헷갈립니다. 한 번 더. 5, 6, 7 문을 로크하는 춤인데 문을 로크해요.
자, 엔톤. 야, 보면 안 돼. 보면 안 돼요. 보면 안 돼요. 보면 안 돼요. 반칙, 반칙. 저 모르겠어. 와~ 자, 시간 갑니다. 시간 갑니다. 2분 넘어갔습니다. 아, 보지 마세요. 보지 마세요. 보지 마세요. 보지 마세요. 14초 넘어가야 돼. 자, 성찬이하고 알았습니다. 보지 마. 보지 마. 보지 마. 보지 마세요. 아니, 멘토. 우리 건 아니다. 가래. 아니, 우리 거야. 우리 거. 자. 야, 우리 거 몰라? 멘토나. 아빠 찬스 써. 아빠 찬스. 와. 다시 계속 쳐야지, 니네는. 뭐하니? 우리야. 우리야. 맞춰. 로버? 오! 아 근데 로버. 3분 17초가 되었습니다 지금. 그럼 팀이 승! 아~ 제가 지고 싶어가지고. 네. 팀 너무 좋아하세요. 너무 좋아하는데. 네. 약간 서운하네요. 제 입장에서는 조금 서운합니다. 오늘 본 모습 중에 가장 밝아 보이세요. 자, 우리 라이즈가 아직 데뷔한 지 1년도 안 된 신이라는 게 진짜 믿기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인기와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기분이 어떻습니까? 우리 장명소. 우리 장명소. 바쁜 게 때론 힘들 때도 있지만 지금 이 순간만 느낄 수 있는 그런 스케줄이니까. 아. 즐길 각오로 하고 있습니다. 오. 이렇게 바쁘게 활동하는 걸 바래왔었어서 현재 이렇게 선배님들도 만나고 뭔가 TV 보는 느낌이에요. 어? 우리는 여기 이렇게 음악방송 보는 네. 느낌인데. 그러니까요. 라이즈. 저희야말로. 네. 최근에 언제가 가장 행복했어요, 우리 원빈님은? 가장 행복했던 순간? 최근에. 지금. 멋있어라. 센스 터져. 네. 아니, 머리가 지금 굉장히 좀 많이. 뭐 잠깐만요. 어떻게 만져줘야 되나요 머리를? 송찬이가 우리 대표로 브리즈한테 영상 편지 한번 보내주세요. 브리즈 오늘 홍석천 선배님의 보석함에도 나왔는데 이렇게 선배님이랑 너무 재밌는 시간 보냈는데 재밌게 보셨죠? 네. 귀여워. 앞으로 저희 컴백하는 것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지금처럼만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와. 와. 우리 소희는 그러면 자기 보자기들한테 자기 보자기 여기 보고 보자기들한테 자기 보자기들 앞으로도 이 보석함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기 보자기. 우리 쓰리스톤즈의 우리 또 막내 우리 은석이가 보석함 구독 아직 조금 더 필요하거든요. 아직 구독 안 하셨다고요? 지금 바로 홍석천의 보석함 구독하세요. 이야! 이야! 야! 야! 오! 와! 부탁하는 거 다 나와. 응. 저 우리 엄마 아빠 곧 9순인데 야 축하 영상 한번 메시지 한번 해줄래? 와! 일단은 홍석천 선배님. 아버님 되게 축하드립니다. 엔터 집에 계신 형의 엄마한테 영상 편지 좀 한번 보내주세요. 우리 엄마 감기 기운이 있었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라이즈 엔터입니다. 어머님 감기 걸리시면 안 돼요. 항상 건강하시고 앞으로도 라이즈 활동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엄마, 아들 잘 뒀어요. 라이즈 영상 편지를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 원빈이는 울산에 계신 가족들 안부 인사 좀 한번. 저희 가족이요? 응. 형이 있다며. 잘 보고 있나? 보석함 나왔대. 보석함 맛 알죠? 예. 예, 요거를 통과하셔야 집에 보낼 수 있습니다. 당하기와 해주기. 아까 보석자랑에서 진 9팀만 두 번 다시 없을 이 희귀한 경험을 해볼 수 있습니다. 형들은 자격이 없어요. 진 9들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주 신중하게 골라야 됩니다. 골라요. 파란색으로. 세 분의 운명이 소희님 손에 달려있어요. 행운이 갈 것인지 아니면 보석 꽃다발. 오? 보석 꽃다발? 우리가 없는 제작비 다 털어서 샀어.
어, 조금 남아있는 걸로. 자, 주세요. 아, 어머, 귀여울 것 같아. 요거 하나씩 써줘. 네. 아, 얼굴이 네. 얼굴이 작아가지고 속 들어가네. 정다시 안 들어가. 이렇게 어 맞는 것 같아요. 그 뒤에 이렇게 삐해가지고. 기다려요. 셋 기다려요. 너무 귀여워요. 어 너무 하나, 예뻐요. 여기 봐요. 하나 둘 셋. 아 귀여워. 어떡해. 아, 이긴 팀 니네 뭐야? 이거 뭐야? 으이그 줬어야지. 아웃팀. 야 하나 둘 꽃밭이. 아, 어, 얼른 와, 얼른 와, 우리. 어, 보석꽃다 빨리 이리 와. 감사합니다. 어, 얘들아, 어디 가니? 얘들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선배님, 저희 진짜 라이처럼 고기 먹으러 가는 거예요? 당연하지. 또 애들 비난 보내면 큰일 나요. 한우 어때? 오케이? 너무 좋아. 자, 은석이는 삼겹살 따로. 어, 네, 감사합니다. 오케이. 와. 야, 빨리 온, 가라. 아. 빨리 와. 빨리 와.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좋아. 솔직히 가고 싶은 사람 가서 가고 싶은 사람 손 어, 하나 둘 셋 가지 말자 가지 말자 가지 말자 여기서 정리하자 정리하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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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